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SBS 너는 내 운명 정대세 부부, 올림픽 축구 동메달리스트 황석우 부부와 인연 공개.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 정대세가 결혼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30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 대세투어 시트호카 편이 공개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축구선수 황석우 부부를 위해 가이드로 변신한 정대세, 명서연 부부의 모습이 그려질 예정인데요.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리스트에 빛나는 황석우 선수는 최근 정대세의 소속팀이기도 한 시츠오카 시미즈 에스펄스로 이직한 바 있습니다. 정대세는 시츠오카 하이패스라는 별명답게 시츠오카의 상징인 후지산부터 동네 구경까지 다양한 코스를 준비하며 대세 투어 가이드로 변신을 했는데요. 이에 스튜디오에서 투어 모습을 지켜보던 MC 김숙은 대세 투어 가보고 싶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등 기대감을 높였다는 의문도 있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정대세 부부와 황석호 부부의 평행이론 인연도 공개돼 스튜디오에 있던 출연자들이 깜짝 놀랐다는데요. 이유인 즉슨 두 부부는 결혼한 연도부터 직업 그리고 자녀 나이까지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대세 부부와 황석호 부부는 어떤 인연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공통점이 많은 정대세 황석호 부부에게도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명서연은 황석호 부부를 보면서 손 잡았어 라고 계속 질투를 해서 웃음을 자아냈고요. 정대세 또한 눈앞에서 펼쳐지는 애정 행각에 내가 입장이 많이 곤란하네 라면서 결혼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는 모습이 공개돼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정대세가 결혼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사연은 무엇일지 대세투어 시츠호카 편의 뒷이야기는 30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 공개됩니다. 사진 제공은 SBS에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